안녕하세요. 슈퍼파파 대표 홈케어 고용승입니다. 에어컨 2인원 에어컨 청소하러 온 현장이고요. 이제 장비 챙겨서 입실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에어컨 청소는 어떻게 의뢰하게 되신 건가요? 여러분들 찾아보다가 충고 쪽에서 보니까 전문가 매칭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진짜 전문가 분이 답변이 오시고 견적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주셔서 청소 전이긴 하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물이 좀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은 3년 전에 물이 떨어졌으면 3년 동안 계속 떨어졌나요? 거의 안 틀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봐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어떤 작업인가요? 주변 보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양 작업이 정확히 어떤 작업인가요? 뭐 물이 튈 수도 있고 먼지도 튈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몸이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날개가 이상 있는지 뭐 없는지 뭐 냉매는 잘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분해를 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조립을 하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작동은 잘 되는지 이상 여부 없는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더 하면은 끝입니다. 아, 원래 요 먼지 필터는 매뉴얼 상이면은 15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셀프로. 유일하게 이제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먼지 필터잖아요. 그럼 요 정도면은 먼지 제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안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춰보면은 다 보입니다. 비교되시나요? 이것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에어컨 청소에도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나뉘어져 있나요? 더우면 더울수록 성수기, 추우면 추울수록 비수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어서 똑같이 공정을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비수기 시즌을 이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겨울철에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안 트시면 여름에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벽걸이 에어컨도 혹시 셀프로 고객님들께서 청소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물이랑 구연산이랑 10:1 정도로 이제 분무기로 섞어서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에어컨을 틀면은 이 상태로 분무기를 뿌리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세게 2시간 정도 틀면 뭐 고압 세척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헹궈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송풍으로 30분에서 바싹 말려주는 거. 여기까지가 셀프인데 말 그대로 임시적인 효과지 이런 전반적인 곰팡이를 제거할 순 없어요. 오늘 청소의 핵심 냉각핀 청소. 이게 에어컨 청소입니다. 에어컨에서 냄새가 네. 많이 나는 원인이 뭔가요? 이게 냉각핀. 얘가 냄새의 한 최소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얘가 에어컨 틀면 젖잖아요.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 코코만 냄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심해지면 나중에 약간 찌릉내 가까운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럼 사용하신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고압 세척기예요. 이것도 이제 종류가 많고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눈으로도 그 정도 같은데 나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은 벽걸이는 별로 심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네. 에어컨 오염도를 셀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래서부터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날개를 살짝 열고 여기다 전등을 살짝 비춰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이 안에 저 팬까지도 살짝 보입니다. 자, 그럼 뒤집어 보면은 여기는 비치는 부분이고 여기는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땐 더 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오염이 조금 있다. 그러면 안에는 한 두 배 정도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이 스탠드의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뭐 냉각핀 색깔이라든지 여기에 곰팡이가 뭐 조금씩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네, 활짝 피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는 이제 살균하고 이렇게 틈새 이런데 좀 닦아 드리려고 스팀을 했습니다. 좀 에어컨 깨끗해지시는 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늘도 우려납니다. 아주 3년 만에 청소를 한 케이스라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에어컨 틀기가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벽걸이 세척은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오염수예요. 네, 스탠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거고, 아까 색깔 보셨잖아요. 원래 이 색깔, 이 색깔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셀프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기 까맣까맣한 게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이제 케어의 주기가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전에 어느 쪽에 됐었죠? 여기요. 이쪽이요? 네. 에어컨 틀면은 수도꼭지로 물을 아주 살짝 틀을 정도의 물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정도의 몇 배 이상 많은 양의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셀 거라고 99.9% 잡아가겠습니다. 점수를 맞추시면 사전 테스트를 좀 꼼꼼히 하시는 편이에요? 사전 테스트는 기본인데 이번엔 트위 케이스로 이제 고객님이 물이 샌다고 했잖아요. 세척하고 이런 거를 점검까지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라. 기종이 이제 네. 끝까지 되잖아요. 네. 한번은 에어컨은 원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처음 보는 제품이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노력을 해요. 새로운 거 나오면은 새로운 거 도전도 하고 새롭게 시도도 해보고 그래요. 여기가 먼지가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쏘면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삭삭삭삭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관리적인 노하우는 없나요? 있긴 한데 덜 트는 겁니다. 세 달 사용하는데 만약 한 달 반 사용하면은 당연히 약간의 오염은 있는 거예요. 뭐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죠. 청소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냄새가 나는데 통풍 자동 건조 시에는 물기가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린넬 넘어서 쿰쿰하고 좀 불쾌한 냄새가 나면은 오염이 된 거. 그래서 사실 얘는 통풍을 틀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오랜만에 저기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만 조금 더 말려주는 거.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틀면 제가 잘 안 끄거든요. 청소 주기가 그냥 무조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많이 트시면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한번 봐 보시고 뒤에 한번 봐서 아니 뭐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1년이 되는 거고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저기 습세권 맞아요. 아주 습하고 좋습니다. 습세권이면 금방 오염돼요. 아. 예. 그런 데는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 혹은 아까 서서 처음 틀었을때랑 높은 온도 냄새 맡고 그때 이제 1년에 두 번 사례는 제 고객인 중에서 한 6팀 에어컨 청소를 네. 하시는 분들이 업체를 고르는 꿀팁? 네. 고수님을 고르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승고 플랫폼 아시겠지만 고용수와 리뷰수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고수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응대 잘 하시는 분, 설명 잘 하시는 분,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시는 분을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슈퍼파파 고수님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점은 빠르고 신속하고요. 그리고 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써요.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서도 느끼시는 분은 다 느끼시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고객님은 알아봐 주시고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고객님 오늘 에어컨 청소 만족하시나요? 아 저는 지금 제가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에어컨하고 주방문까지 해주시는 거 보고 많이 흡족해 하고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샀을 때 그 제품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 청소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좀 챙기는 걸 봤는데 엄청 꼼꼼하시더라고요. 방을 내신다거나 뒷마무리에 이제 바닥 같은 거 틈새 더군다나 화장실도 좀 먼지나 청소하시면 그냥 청소 대충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마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순고를 통해서 에어컨 청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100% 200% 이상 이용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족하셨다면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수님 이제 작업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나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제 고객님들을 만족시켜 드리고 끝나고 항상 고객님한테 인터뷰를 해요. 이제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냐, 만족하셨냐 이렇게 하셨을 때 다른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번 견적서가 날라가면 많이 날라가면 10개까지 날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고수로 선정이 돼서 고수를 인정받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예, 감회가 남다릅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어떠셨나요? 아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고객님들께서도 다 만족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재방문 의사까지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일할 맛이 난다라고 보면 되세요.